경기 침체 여파로 은행과 저축은행 등 예금 취급 기관들의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급격히 둔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계형 대출이 2금융권을 중심으로 여전해 저신용자들의 자금 사정은 위태로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근영 기자입니다. 7월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신용금고와 같은 예금 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647조 원으로 전달보다 1조 7천억 원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대출 증가액이 지난 4월 이래 가장 적습니다. 경기 침체와 정부 대출 규제로 주택대출과 일반 신용대출이 모두 급감했습니다.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이 나오면서 예대율 규제를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좀 은행들이 이제 대출을 줄이는 뭐 그런 영향도 있겠고요. 일단은 경기가 안 좋으면은 일단 대출을 좀 받지 않잖아요. 보통. 뭐 소비를 잘 안 하니까 일단. 문제는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과 같은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일반 은행보다 더 많이 늘었다는 겁니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비은행 예금 취급기간의 두 배가 넘는 만큼 증가액도 비은행이 더 적은 게 일반적이지만 7월 가계대출은 은행이 7천억 원, 비은행이 1조 원 늘며 두 달째 비은행이 은행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넘어오는 고객들이 훨씬 더 신용이 높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꿔주는 게 비은행 입장에서도 좋을 거 아니에요. 못 갚을 가능성이 좀 더 적으니까. 그러면 이제 예전에 은행 비은행권까지 규모를 이제 많이 규제하기 시작하면 예전에 비은행 고객들은 이제 3명으로 넘어가든지 뭐 해야 되는 거죠. 특히 7월 한 달 동안 마이너스 통장 대출과 같은 일반 신용 대출은 은행이 4천억 원 늘어난 데 비해 비은행은 8천억 원으로 증가액이 두 배나 많았습니다. 금융권에서 그런 이제 신용대출을 조달하지 못하는 저신용계층이라든지 이미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더 이상 제1금융권에서는 그 신용도로 대출을 못 받는 가구들이 제2금융권으로 이제 넘어왔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국은 뭐 생계비 대출해야지 아니면 뭐 최근에 이제 베이비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창업 관련한 대출이 또 많은 편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서민금융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신용자들이 신용대출로 몰리는 현상은 서민들의 생계가 위태롭다는 신호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근영입니다.